스타킹 디자이너 김성훈 씨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토요일 오전 9시 여느 때처럼 두 손 가득 짐을 챙겨서 집을 나섰다. 햇살이 많이 부드러워졌다. 팔에 닿은 공기가 차다. 이제 곧 스타킹의 계절이 도래할 거란 생각에 가슴이 뛴다. 역으로 가는 길 지나가는 여자들의 다리에 자꾸만 눈이 간다.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 생긴 일종의 직업병이다. 가끔 멋진 스타킹을 신은 여자를 보면 다가가서 묻고 싶은 충동이 든다. 저기요, 혹시 그 스타킹 어디서 사셨어요? 물론 실행해 본 적은 없다. 제대로 된 답변은커녕 이상한 눈초리만 받을 테니까. 지하철을 갈아타고 홍대 앞 플리마켓에 도착했다. 드디어 한 주 동안 작업한 내 소중한 아이들을 세상에 손보일 순간이다. 어젯밤까지도 난 이 녀석들과 씨름했다. 백여 켤레의 스타킹을 하나하나 주의 깊게 손으로 염색하고 일일이 무늬를 그려 넣었다.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많았다. 신다 보면 물이 빠진다거나 무늬가 쩍쩍 갈라진다는 컴플레인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열처리 과정까지 심혈을 기울여 완벽하게 처리한다. 이 모든 것이 나만의 특별한 작업 공간인 우리 집 욕실에서 이루어진다. 물론 그 몇 시간 동안 다른 가족들은 화장실 출입금지다. 좀 미안하다. 이렇게 하나하나 내 손으로 만든 작품들이 누군가의 다리에서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다.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기쁨이다. 슬슬 홍대 프리마켓에 손님들이 모여들 시간이다. 판매대를 설치하고 스타킹들을 진열한다. 호기심 어린 시선들을 받으며 초손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친구인 듯한 여자 세 분이 내 판매대 앞으로 걸어온다. 그중 한 명이 나랑 눈이 마주치자마자 호들갑을 떤다. 어머, 남자가 웬 스타킹? 변태 같아요. 어이가 없다. 스타킹이 여성의 전유물인 건 맞다. 남자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여성만의 패션 아이템이자 특권인 것이다. 그런데 그런 여성들을 위해 아름다운 스타킹을 디자인하는 내가 막상 그들에게 종종 웃지 못할 시선을 받곤 하는 것이다. 하지만 곧 반가운 얼굴들이 찾아온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내 스타킹을 사랑해주는 단골 손님들이다. 그들에게 내 지난번 작품의 평을 듣고 다음 작품에 반영한다. 내 작품의 가치를 알아주는 단골들이 있기에 지금의 내가 존재한다. 오늘도 준비해온 100여 켤레 스타킹을 전부 판매했다. 주말 저녁 홍대는 자신만의 패션 아이템으로 중무장한 여성들로 가득하다. 홍대의 이 무수한 여성들이 모두 내 스타킹을 신는 그날까지 나는 우리 집 욕실에서 스타킹을 연구하고 또 연구할 것이다. 네, 3번.